아트일라는 어떻게 하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랩을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는지를 잘 아는 것 같아요. Yo, what up?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Yo, what's good? 24/7 chillin이 또 돌아왔습니다. 제가 방콕에 가 있는 동안 많은 분들이 이 리액션 비디오를 기다리셨고 많이 요청 주셨습니다. 바로 Rap is Now에서 진행되는 에피소드죠. 사이퍼 로지 에피소드 8의 비디오가 업로드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리액션 비디오를 어김없이 찍어보려고 합니다. 찍기 전에 라인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키드블랙이라는 래퍼가 있고 정보를 모릅니다. 아트일라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탑10 타이 래퍼스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 아트일라죠. 방콕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죠. 써니본 이분도 저 들어본 적 있어요. 힙합 크루 중에 UDT 보이즈 거기에 멤버인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로 K-Uglin. 예, 이분은 제가 알죠. 예전에 Rap Against Dictatorship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을 때 피처링으로 참여했던 래퍼였고 그리고 더 래퍼에도 출연을 했던 아티스트로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4명의 래퍼의 벌스를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누구의 벌스가 좋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퍼로즈 에피소드 8 사이퍼 리액션 시작합니다. Yo, okay, let's get it. Song의 퀄리티가 내 에피소드마다 좋아지는 것 같아, 진짜로. 나쁘지 않았어요. 아츄라. 야, 진짜 잘한다. 어, 완전 이 음악을 집어 삼켜버리는데? 저는 갑자기 바뀌는 이 랩플로우 있잖아요. 약간 본덕스의 하모니 느낌 나는. 아, 이게 너무 듣기가 좋은 거야. 아, 진짜 잘한다. 써니버. 오, 잘한다.
야 잘한다. K 어글렛 들어봅시다. 야, 다 잘하네. 네, 사이퍼로즈 에피소드 8 사이퍼 리액션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4명의 래퍼들이 다 스타일들이 저는 좋았던 것 같아서 참 이게 우열을 가리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고 개인 취향으로 순위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의 의견에는 어떤 실력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저의 어떤 개인 취향에 반영된 그런 순위일 것 같습니다. 한번 꼽아보죠. 어렵지만 넘버 4부터 가볼게요. 넘버 4는 키드 블랙으로 하겠습니다. 키드 블랙의 벌스가 안 좋았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제가 듣기에는 나머지 3명의 벌스가 좀 더 임팩트 있게 다가왔지 않았나. 넘버 3. 아, 야, 이 넘버 3를 가늠하기가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야, 이거 진짜 취향 차이거든요. 케이어글릿 하겠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아카펠라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굉장히 임팩트가 굉장히 셌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나머지 두 명의 래퍼의 랩버스가 저한테 조금 더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꽂히는 K어글렛의 구간들이 있었어요. 야 쩐다 막 이런 구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취향에는 조금 못 미친 것 같지 않나 싶고 넘버 2는 써니본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넘버 1과 넘버 2의 그 결정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써니본도 진짜 쩔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넘버 1. 그럼 이제 넘버 1을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아트윌라인데 아트윌라의 어떤 화려한 플로우, 다양한 플로우들을 많이 구사하는 점에 있어서는 써니본보다는 아트윌라가 저는 조금 더 호감이 갔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아트윌라 랩을 진짜 잘하네요. 특히 그 래퍼들의 센스가 아니면 이게 쉽게 이게 나오지가 못하는 부분인데 아트윌라는 어떻게 하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랩을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는지를 잘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사실 이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아트윌라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사이퍼로지 에피소드를 봤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당신의 벌스가 제일 최고였던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좀 쑥스러워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아트윌라의 벌스가 제일 개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 24/7 실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전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고카. February 24/7 chilling.